가만히 나를 내려보는 너를 빤히 올려다보는 나의 이 마음이 다 느껴지니 세상 네 대표님 오늘 촬영 늦어서 야단 맞았다며? 야, 뭐 살다 보면 뭐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. 아유, 되게 깐깐하게 구네 그 감독. 까짓 거야. 너무 낙심하지 마. 걱정 마세요. 낙심 같은 거 안 해요. 갑자기 왜 이렇게 용감해졌어? 나 원래 용감한 거 몰라요? 이순신이잖아요. 좋다. 그런 자세. 훌륭해. 그럼 연습 열심히 하고. 넌 대체 왜 일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? 가뜩이나 감독 눈밖에 났는데. 아니 대체 어쩔 거야, 어? 아니 그게 그러니까요. 좀... 그 촬영 스케줄이나 내놔. 내가 직접 다니든가 해야지 뭐. 다음 주에 지방 촬영이네? 네. 완도? 아니 여기 가서 뭘 찍는 건데? 가수 신망생이 여기까지 뭐하러 따라가? 오디션 준비하라고. 작가님한테 물어보세요. 자식이. 아, 가수 오디션까지 포기하고 그 남자를 따라가는 이유. 왜냐? 사랑하니까. 지난번 그 완도 해조류 박람회 홍보대사 건인가 그거. 아, 그 송 선생님이 홍보대사 하시기로 한 거요? 그게 날짜가 언제라고 했지? 왜요? 아니야. 세상에 어쩜 이게 뭐야? 어디서 쥐어 터져오긴 하고 여자애가 지모 맡길 줄 몰라서 다쳤는데도 치료도 안 하고. 아니 손이 이게 뭐냐고 이게. 와, 내가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제발 한 번만 저 바라봐 주세요. 제 노래 한 번만 귀 기울여 주세요. 네? 저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거든요. 어휴, 진짜 터질 것 같네. 너무 몰입했어. 이번 홍보대사건 관련 자료예요. 검토해보시고 주말에 뵙죠. 순신이 별 문제 없는 거지? 문제요? 촬영은 잘 진행되고 있어? 직접 물어보시지 그래요. 아이고 말도 마세요. 순신이 지금까지 누님하고 눈도 안 마주친다니까요. 그런 말을 뭐하러 해? 그렇다는 얘기죠. 순신이 촬영팀도 주말에 남도 쪽에서 촬영했지 않나? 아니 그건 어떻게 아세요? 그쪽 그 스텝한테 또 부탁해가지고 대본을 직접 받으시니까. 아, 선생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? 엄마로서 그 정도 스케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분량 체크하시는 건 아니고요? 휴대폰에 녹화 들어가 봐야 돼. 일단 가자 빨리. 네. 아니 그러니까 순신이 촬영 날짜에 맞춰서 홍보대사 수락하신 거냐고요. 아무튼 대단하다 대단해. 어? 역시 우리 누님이. 아 그래서 촬영장에도 가시게요? 바람도 쐬고 겸사겸사.